자, 이번엔 전남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야3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요. 정현주 기자 나와 있죠?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야권 3파전이 벌어진 전남 영광 남천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금 제 뒤에서 한창 유세 중인데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전투표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제가 한 4주 있으면서 느껴본 거는 내일 선거 결과를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 것 아닌가. 조국 대표는 유세차를 타고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번호만 보고 찍는 투표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진보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이미 이곳 영광은 변화의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광 사전 투표율은 43.06%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박빙 승부에 시민들도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든지 잘할 사람만 나면 돼. 관심도가 너무 높은데 누가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